안녕하세요, 리핏입니다. 매일 걷기 운동으로 평발을 교정하고 있습니다. 3월 첫 주입니다. 이번 주까지 제가 걸은 걸 좀 따져보니까 16,600보 정도 걷고 있습니다. 12km 조금 넘게 걷고 있고요. 이 신발은 푸마 일렉트릭 바이 나이트로죠. 이 신발도 똑같이 100km를 걷고 와서 오늘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총 9번 신었고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괜찮은 신발이지만 구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약간은 평범한 운동화에 속하기 때문에 정말 저렴한 가격대라서 5만원, 6만원 정도 한다 그러면 막 신기 좋은 운동화는 맞지만 이걸로 운동을 하신다던가 다른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신발을 신으신다고 하기에는 별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 신발이었습니다. 걷기에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리뷰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좀 아쉬웠는지 그것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. 하지만 디자인 면에선 꽤 괜찮게 예쁘게 나온 신발은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부위부터 쭉 살펴보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례적으로 쿠션부터 가볼게요. 쿠션이 상당히 아쉬운 느낌이 있어요. 요거는 이제 프로폼이 들어있고 요 뒤에 이제 은색의 나이트로폼이 들어있는 건데요. 사실 한 15,000보 정도까지는 무난히 걸을 수 있는 신발은 맞지만 그 이상을 걸을 경우에는 살짝 쿠션이 너무 없어서 아쉽다,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. 특히 이 앞쪽엔 정말 얇은 쿠션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걷는다고 할 때는 뒤축에 힐 스트라이크로 땅을 내려앉을 때 1차적인 충격이 한번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앞쪽에서 추진력을 만들어서 발을 밀어줄 때 이쪽 부분에 조금 더 충분한 쿠션이 있으면 이제 탄력을 받아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건데 여기 부분에 너무 쿠션이 없다 보니 이제 땅을 짚고 앞쪽으로 중심을 이동할 때부터 약간은 좀 아쉬운 느낌이 좀 많이 들었던 신발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쿠션이 단단하기 때문에 이 앞쪽의 안정력은 되게 좋아요. 그래서 일상용도로는 신기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아마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. 이렇게 약간 쿠션이 단단하니까 러닝할 때도 좋지 않을까?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러닝하기에도 좀 아쉬운 쿠션일 것 같기는 합니다. 왜냐면 여기가 딱딱하기만 하지 반발력이 잘 안 느껴지는 쿠션감이었어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처음에 이 신발을 딱 받아봤을 때 이 짱짱한 이 은색의 나이트로 폼 부분이 되게 걱정이 됐었거든요. 은색 페인트를 칠한 게 아닐까, 혹시나 이게 옷에 묻어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진 않았어요. 이 은분이 이게 진짜 어떻게 만드신 건지 모르겠는데 묻어나진 않습니다. 다만 조금 오래 신었더니 약간 그 원래 느꼈었던 진짜 금속 질감의 느낌이 좀 사라지고 탁하고 광택이 조금 줄어든 느낌, 그런 건 좀 있습니다. 이렇게 보셔도 정말 칼날처럼 은색의 느낌이 확 올라오잖아요. 이런 부분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디자인 전체로 통일감 주기도 좋고 그 다음에 나이키 요 로고의 부분들도 은색으로 마감을 해서 일체감은 되게 있어 보이는 예쁜 신발입니다. 새삼스럽지만 다시 보면 볼수록 페가수스랑 진짜 쉐입이 비슷하기는 하네요. 나이키의 페가수스 대용으로 활용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은 신발이긴 합니다. 다음은 좀 가피로 가야 되는데요. 가피에 은근 이렇게 접혀나가는 부분으로 먼지들이 좀 소복하게 쌓이더라고요. 근데 이건 아무리 털어내도 안 털어질 만큼 굉장히 미세한 먼지들만 남아서 이렇게 약간의 먼지띠가 형성이 된 겁니다. 네, 요런 거 조금 아쉬웠고요. 일렉트릭 바이 나이트로의 가피도 이중의 메쉬 소재로 되어 있는데 부위마다 두께가 조금씩 다르거든요. 두께가 다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오염 면에선 소재의 질감들에 따라서 오염이 좀 짙게 남거나 이렇게 짙게 남거나 아니면 아예 영향을 안 받는 네, 요런 부위들도 좀 있어요. 그래서 뭔가 공통적으로 한꺼번에 똑같이 오염이 되는 게 아니라서 부분 부분 조금 찌꺼기가 남는 느낌? 오염의 찌꺼기가 남는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네, 예쁘게 신기는 조금 힘든 신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런 면에서는 실내에서 헬스장 같은 곳에서 신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 네,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.
다시 쿠션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네요. 제가 이제 걷는 산책로들이 우레탄 길이 좀 있는데 우레탄 길에서는 이 정도의 쿠션도 굉장히 괜찮습니다. 네, 오히려 되게 푹신한 느낌이 들 정도였기 때문에 우레탄 길이나 아니면 실내에서 운동을 하실 때 헬스장에서 운동하실 때는 꽤 괜찮은 신발일 것 같다. 네, 예전에 나왔던 리복의 에어로비코 같은 느낌도 있네요. 지금 생각해보니까 푸마 신발들이 약간 공통적으로 뒤축이 조금 고정력이 좀 아쉬워서 힐슬립 아닌 힐슬립이 좀 느껴진다,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, 네, 이 신발도 조금 있었습니다. 일단 이렇게 일자로 올라오기 때문에 마찰력이 거의 없이 올라와서 뒤꿈치가 조금 헐렁한 느낌 없지 않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소재도 살짝 좀 매끄러운 소재라서 적당한 마찰력을 만들어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런 면에서는 약간의 힐슬립도 있기 때문에 감안하고 신으셔야 될 것 같다,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불행 중 다행인 거죠. 뒤축이 조금 헐렁해서 발목을 잘 잡아주지 못하는 부분은 아쉬운데, 제가 또 칼발이잖아요. 칼발이지만 앞쪽은 상당히 좁고 고정력은 좋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앞쪽은 좀 꽉 잡아주면서 뒤축에 힐슬립이 빠져나가는 걸 조금 잡아주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, 네, 그나마 좀 편안하게 신을 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정상발볼이신 분들은 반업하셔도 상당히 좀 이질적인 질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. 앞에는 되게 조이고 뒤쪽은 헐렁한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다. 신발의 내구성은 뭐 준수한 편이고요. 아웃솔 쪽으로 조금 가서 보면 반대쪽에도 이렇게 오염이 좀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이제 푸마 그립이지만 이제 돌기들이 조금씩 땅바닥에 쓸리면서 고무들이 살짝 일어난, 네, 이런 느낌은 보실 수 있습니다. 100km 걸은 것 치고 이 정도라고 하면 푸마 그립은 여전히 되게 잘 나오고 있다, 그렇게 믿으셔도 될 것 같고요. 접지력도 좋고 괜찮았습니다. 제가 이거를 4만원에 되게 싸게 구매를 했으니까 사실 푸마 그립만 놓고 봐도 4만원의 가치는 충분히 하는 신발이다, 그런 생각은 들었네요. 푸마 그립은 확실히 좋은 것 같긴 합니다. 신발 자체가 약간 이렇게 얄쌍하게 빠졌기 때문에 그냥 흰색 운동화로 일반적인 옷과 매칭해도 큰 문제는 없는 신발이었어서 너무 활용도가 좋은 신발이긴 합니다. 제가 순위표에 이제 랭킹을 좀 반영을 했는데요, 리복의 지키넥티카 밑에다 놓기는 했습니다. 아무래도 지키넥티카랑 쿠션의 감은 좀 비슷한데 쿠션의 두께 자체가 지키넥티카가 조금 더 좋아서 그 밑에 배치를 했고요. 굳이 비슷한 느낌의 신발이 뭐가 있나를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요거는 아디다스의 알파 바운스입니다. 바운스 폼이 들어있죠. 요 정도의 폼이 들어있는데 제가 신어보니까 쿠션 감 자체가 알파 바운스랑 되게 비슷합니다. 여기 있는 이 프로폼 하고요, 알파 바운스의 바운스 폼이 쿠션의 질감이 상당히 흡사했다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대신 이제 알파 바운스는 가피의 착화감이 조금 더 좋았기 때문에 요걸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준 거고요. 대동소이한 쿠션감이다 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. 예전에는 몰랐는데 또 이 알파 바운스도 뒤축에 소재가 약간 좀 매끌매끌한 소재라서, 네, 요것도 약간 힐슬립이 있더라고요. 다행히 약간 안쪽으로 각도가 접혀져 있고 좀 충분한 쿠션들을 좀 넣어놔서 힐슬립이 조금 덜하긴 하지만, 네, 이 신발도 힐슬립이 없지 않아 있었다,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. 그나마 이제 일체형 가피로 이너삭 형태로 이렇게 신발끈을 묶는 가피 안쪽으로 내피가 존재하는 신발이라서 사실 보기에는 되게 못생긴 신발은 맞지만 편하긴 또 편합니다, 나름. 이것도 한번 산책 용도의 신발로 구매하신다면 추천할 만한 신발이라는 생각은 듭니다. 편하게 신었던 신발이 맞는 것 같아요. 알파 바운스랑 비슷하고 알파 바운스보다 조금 쿠션감이 덜했기 때문에 그 밑에 랭킹이 들어간다,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. 신발을 리뷰하면서 비교가 될 만한 신발 한두 개쯤은 가져와서 비교 설명을 해보는, 네, 그런 컨텐츠도 조금씩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푸마의 일렉트리파이 나이트로를 살펴봤고요. 4, 5만원대에 구매하셔서 봄, 여름까지 짧게 일상용도로 활용하시기에는 좋은 신발일 것 같기는 합니다. 푸마에서는 지금 아직은 정가로 팔고 있으니까 푸마에서 직접 구매하진 마시고요. 오픈마켓 같은 곳을 잘 뒤져보시면 5만원대 가격으로 나와 있는 신발이 여전히 있을 거다, 가벼운 실내용이나 아니면 산책용도로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 신발이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컨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. 구독과 좋아요는 리핏에게 큰 응원이 되고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